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재직 중인 박형순 교수입니다.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보고 해주시던 말씀이 관찰력이 뛰어나다. 생각해보면 제가 좋아했던 게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들고 움직이게 하고 뭐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계공학과 로봇 전공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좀 더 사람한테 의미 있는 로봇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한 게 이제 재활 로봇.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로봇을 했는데요. 로봇 손은 움직여 만들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아는 게 힘든 거죠. 근데 그거를 신통하게 로봇이 알아서 할 수 있게 만든 거. 그게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일을 하는 거다. 그거지. 우리는 멋있는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일이면 로봇이 아니더라도 뭐든지 우리는 공부해서라도 한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박사 3년차 때인가 그때 로봇을 연구하다가 그 박사학위 관두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했던 프로젝트가 90년대 중후반인데 주로 하는 핫한 테마가 뭐였냐면 로봇을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제어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로봇이 빨리 움직여서 거기다 용접을 해야 자동차가 많이 생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어하는 거 그걸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로 했는데 한 번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을 0.1초 단축을 시켰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고 성과가 좋으니까 좀 논문도 내고 그랬는데 일반 할머니한테 너 뭐하니? 그래서 설명을 했죠. 한참 들으시더니 잘 되면 그 노동자들 일자리 뺏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 해본 적 없거든요. 내가 이걸 평생 해야 되나? 저는 로봇이 재밌어서 그냥 해왔는데 야 이거를 내가 인생을 걸고 할 일이 맞나?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했어요. 그때 딱 그 타이밍에 재활 로봇이라는 프로젝트가 생겨가지고 제가 의미를 두고 열심히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들다고 느끼는 게요. 그때 상황에 주위 환경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 그때 순간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들고 막 고민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뭐 내가 좀 힘들지만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냥 소신 있게 가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한 명이라도 알아주면 그게 내 인생의 의미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위안 삼으면서 넘어가요. 운명적인 장소이다. 제가 여기 졸업할 때만 해도 아 이제 카이스트엔 이제 있을 만큼 있었어. 나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 펼치고 살 거야. 제가 들어오게 된 이유는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카이스트에 가서 나랑 비슷한 걸 하고 싶어하는 후배들한테 내가 와서 나보다 젊은 나이에 내 정도 실력을 갖는 학생들을 20명 키워내면 사회에는 20배 이상 공헌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로 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경로를 결정을 하는 건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즐거운 거 하면서 살 때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걸 찾기를 권유를 하고요. 내가 만약에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 뭐 만드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기계과가 그냥 답입니다. 왜냐하면 기계과에서는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걸 다뤄요. 모든 거라고 볼 수 있고 정말 재밌습니다. 나한테 직접적으로 아니면 우리 가족한테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그러니까 내가 그 도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내가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 만드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기계과로 오십시오. 저는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음악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희 베이스 기타 치고요. 음악 되게 좋아하고요. 저는 그때로 돌아가면 음악 동아리에 들어가서 드럼을 배워서 정말 멋있게 치고 싶습니다.